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이른바 백신 스와프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55만 명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합의를 했는데요. 국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까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먼저 이것부터 좀 보시죠. 그 국내 코로나 상황 중 어제 9시, 밤 9시 기준으로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480명인데 요즘 확진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늘어나지도 않고 뭐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지인 간의 감염 사례가 계속 많은 상태라서 일단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지역사회 내에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 최근에 이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예. 여러모로 이제 그 4차 유행의 부분을 어떻게 이제 완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방미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그 백신 외교 성과 좀 보시죠. 그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협력하는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들에게 백신 제공하겠다. 이 정도면 좀 유의미한 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양과 관련된 부분. 네, 대해서는 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백신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예. 백신들 빨리 들어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제 미국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 이제 8천만 명분을 이제 공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어차피 예.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배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한국에 어떻든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한국군에게 주는 방식으로 한 건데 어쨌든 실리적인 선택을 한 거로 보이고요.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55만 명분이 들어오면 이제 군에 배치돼 있었던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이제 5월, 6월에 있는 이제 백신 접종의 숨통을 좀 틔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제 우리 한국군 장병 한 55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뭐 이 우리 이제 군의 한국군 장병들 정도는 이제 수급이 되는 거니까 조금 네.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성의 표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물량 자체를 우리나라에 주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저소득 국가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우리 이제 한국의 국립 감염병 연구소 그다음에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치료제 분야 연구 협력 한다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에서 개발된 많은 이제 코로나 백신들에 대해서 그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개입했던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치료제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MOU를 체결을 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종 감염병 대응과 또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좀 빨리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연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 일단 이제 그런 노하우를 배우는 거 국립 감염병 연구소가 설립된 지가 작년 9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 감염병 연구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예. 계속적인 교류를 한다면 이번 팬데믹에서의 여러 도움도 되겠지만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또한 이제 기술 협력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예. 장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이제 어떤 그 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완제품 그 위탁 생산 계약 맺었는데 뭐 기술 이전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보니까 뭐 실제 지금 이번에 보면 사실 그 병입하는 것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것도 좀 뭐 의미를 좀 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완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 기반 완제품이 예, 예. 완제품이 나오면 일단 예. 뭐 아직까지 국내 공급에 대한 부분들 논의는 하겠지만 어떻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 공정을 마련하기에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하반기에 물량이 필요한데 전 공정을 다 만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인 선택을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병입 정도를 해서 일단 예. 국내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그런 국내
이제 보건의료원, 보건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예. 모더나사가 또 그 연구 개발에 대한 협력을 또 맺기로 했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 통해서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연구 개발 형식으로 이제 습득을 하고 예. 일단은 공정을 먼저 개발해서 국내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병입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국내 생산이 빨라질 수 있고 그러면 국내 우리 코로나 백신 수급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이전 얘기가 한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종류가 이게 이른바 그 메신저 RNA 백신이죠? 예, 그러니까 모더나사하고 이제 국립공원연구원이 협력을 예. 맺어서 이제 국내 이제 기술 대비하는 부분들은 이제 mRNA 백신이고요. 예. 노바백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어제 협력과 관련돼 있는 MOU를 또 체결을 했었는데 예. 일단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부분하고 또한 이제 추후에 이제 인플루엔자랑 코로나가 동시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이제 콤보 백신이라 그러죠. 두 가지 백신 효과를 같이 노리는 백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MOU를 맺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기술 이전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보시기에? 아, 예, 일단 매칭이 좀 잘 된 것 같고요. 예. mRNA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그 기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국립보건연구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부분이 모더나사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예. 특히 노바백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위탁계약도 돼 있기는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일단 모더나는 이제 코로나, 노바백스는 코로나 백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잘 협력이 된다면 시너지를 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식약처가 그 최종 점검위원회 열고 지난 21일이었죠. 모더나가 개발한 이 백신 품목화가 하기로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 빨리 생산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발맞춰서 이렇게 승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거는. 네, 또 사실은 국내 도입분이 그 소량이긴 하지만 5월 말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예. 6월에도 일부 물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이제 여러 상황 때문에 허가가 또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모더나가 이제 한 3분기쯤에는 우리 국내에서 실제로 접종 될 수 있는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일단 2분기 소량 이제 접종 시작할 거고요. 예, 3분기부터는 예. 뭐 국내 생산이든 외국에서 도입이 되든 간에 이제 국내 접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화이자 쪽만 이제 뭐 사실 접종 후에 이상 반응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모더나는 좀 어떻습니까? 모더나도 이제 그 화이자가 mRNA 백신이다 보니까 예. 1차 접종 때는 이제 그 면역 반응이나 이런 부분 좀 약하게 나타나고 2차 때 좀 이제 발열이나 근육통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난다고 돼 있기는 한데요. 예. 그 외에 이제 이런 건 어차피 경증 이상 반응들이고 중증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화이자 백신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 그 이제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한국이 이제 백신 생산에 허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백신 강국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예. 국내 백신 역사는 긴데 이제 예. 중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가지고 생산 기반이 많이 약해졌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최근에 녹십자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도 LG에서 이제 이런 백신 개발 관련된 부분 노력을 하면서 많이 따라잡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최근에 개발되는 핵심 기술인 뭐 mRNA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예. 면역 증강제 기술 이런 부분들은 좀 쫓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예. 기술 협력도 국내 생산, 이제 위탁 생산 등을 통해서 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